안녕하세요. 신이에요. 오늘은 정말 단순하게 피자가 너무 먹고서. 잠깐! 뭐지? 피자가 먹고 싶어서 오프닝을 찍었는데 또 오디오가 말썽이네요. 오, 진짜요? 저번엔 아예 녹음이 안 되더니 이번엔 목소리를 아주 사랑스럽게 변조시켜주는 나의 사랑스러운 카메라. 그래서 오프닝을 나레이션으로 또 찍어봅니다. 저는 며칠 전부터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. 미스터 피자랑 피자헛이랑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제가 피자헛에서 알바를 한 추억이 있어서 피자헛에서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저는 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아주 잘 나옵니다. 이 자네 잘 지내셨는가? 인사할래? 아니. 뭐지? 좀 해줘. 싫어. 좀 해줘. 진짜 어이가 없네. 피자헛에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이게 있거든요. 무제한 피자.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저는 정말 별로였던 게 이걸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나눠지고 그리고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라 텀이 있어요. 그래서 한 조각 먹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나오고 한참 기다렸다 나와가지고 텀이 끊겨서 많이 못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별로 무한리필을 안 좋아합니다. 그럼 토피킹 리치골드로? 그래? 하고 샐러드랑 탄산음료 하나? 좋아. 좋아. 나 이거 진짜 좋아해. 뭘 좋아하는데? 진짜 좋아하는 아 푸실리? 어, 나 맛있지. 내가 샐러드 다 올 때마다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. 우와, 좀 신기해 보이는 거 많다. 이거 뭐지? 볶음밥인가 봐? 여기 되게 깔끔하다. 나 거틀나다가. 나 마탕 짱 좋아. 싫어. 맛있는 거 왜 안 먹지? 마스탈콘 샐러드. 사실 정진 누구야? 이게 나 그거 아니라고. 언니 피클 먹지? 안 먹어. 아, 피클도 안 먹어. 너 내가 오이 못 먹는 거 알면서 내가 떴어. 갈릭은 먹어? 어, 갈릭은 떠. 엄마 은근 까다로워. 오이 하나 못 먹는 거 가지고? 그럴게요? 자기도 못 먹는 거 많으면서? 어, 잔소리. 옛날에 나 피자헛에서 일할 때 이거 있잖아, 이 국물, 딸기 국물. 이거랑 사이다랑 섞으면 딸기 에이드 됐다. 아, 뭐라? 진짜야, 애들이랑 먹었어, 그래서. 왜 안 믿냐, 내 말을. 언니도 나랑 같은 허당이잖아. 아니, 좀. 롯데리아도 약간 그런 개념인가? 아니? 기분이 너무 좋아. 맞죠? 난 그거를 너가 사오는 거니? 이랬지. 맛있다, 맞죠? 뿌려 봐. 근데 그 내가 아는 단맛의 단맛 느낌. 가운데가 꿀이 모였겠지. 그 꿀맛 이상해. 이거 먹고 이거 먹어서 그런가? 잘 모르겠네. 여기 이 집이 요거트가 너랑 안 맞나 봐. 나는 베라 요거트랑 맞아. 나 베라에서 일했을 때. 베라에서 일했었어? 진짜 요거트 엄청 먹었어. 술 먹고 오지게. 진짜 술 먹은 사람들 오지게 많아. 그래, 그럴만한 게. 근데 술 먹고 아이스크림 샀는데. 땡기잖아. 왜 땡길까? 땡겨. 사람들이 많이 땡겨. 언니도 땡겨? 나 아직도 엄청 먹어. 왜 땡겨? 술 먹으면 뭔가 시원하고 막 그런 거 먹게 돼. 무슈바 이런 거 먹었고. 와, 야.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? 어, 감사합니다. 맛있을 것 같아, 뭔가. 신기한 맛이야. 원래 토핑 소스가 진짜 처발처발해서. 언니? 응.
왜 포테이토 피자 안 좋아해? 나 간도 안 좋아해. 미안해. 나 맨날 언니랑 뭐 먹을 때만, 뭐 먹을 거 얘기할 때마다 뭐 안 좋아한다는 거 같아. 간다 별로 안 좋아해. 나 그 휴게소 가면 사람들 막 저 감자 먹잖아. 안 먹어. 그건 튀긴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? 잘 안 짜. 그치. 설명 들어오는 거 아니야? 그날, 아, 일단 토요일 날 내가 저녁에 술을 먹고 만나다가 저 맥주 한 잔 정도 먹진 않고 하늘 막을 난 일 낮에잖아. 너무 멀잖아. 그렇지. 먹고 근데 그때는 올리브 진짜 안 좋아해가지고 올리브 다 빼먹어. 지금은 올리브 없어 보이네. 진짜 맛있는데. 파프리카 안 먹어? 너도 오긴 안 먹네. 옛날에 녹화를 우리들이 서로 다 같이 안 먹는 거 너무 안 맞아. 근데 원래 안 맞는 사람끼리도 저한테 잘 맞는다 했어. 너무 잘 맞아서 안 좋겠어. 아니 저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? 연인들도 똑같은 사람 만나면 재미가 없어. 진짜야.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야 이 사람의 매력을 느껴서. 근데 언니 그거 알아? 그것 때문에 그 매력을 느껴서 하긴 했는데 헤어질 때 그게 단점이 돼서 헤어졌나? 우리 안 맞는 게 그만할까? 용해 안 싸우는 게? 저 한 번도 안 싸웠다. 투닥거린 적은 있어도 이렇게 싸운 적은 없지. 아, 칼로 잘라먹고 말해봐. 아니 계속 손으로 먹었어? 응. 그럼 뭐 피자는 손으로 먹어야 손맛이랄까? 오랜만에 먹어도 진짜 맛있다. 너무 행복해. 먹을 때 제일 행복해.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알바할 때는 햄피자가 진짜 맛있어. 난 뭐 진짜 진짠 얘긴데 이거. 햄피자. 피자에서 페페로니 햄피자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언니도 피자 만들 줄 알아? 나는 피자 안 만들고 서빙이세요. 서빙하고 계산하고. 언니 너무 알바 많이 했어. 나 알바 진짜 많이 했어. 나 중학생 때부터 알바 했어.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엄마가 자꾸 안 사주니까. 내가 막 요술봉 써달라도 안 사주고. 나 그 막 돈. 아니 무슨 얘기가 없었냐고. 무슨 얘기야? 진짜 기운이 오신다. 어떡하지? 왜 나는 언니랑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? 똑같아. 기분이 나빠. 왜 나빠?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. 세상이 이치란다 그게. 아 진짜 늙은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같아. 아니 우리 뭔 얘기 했지? 기억이 안 나. 알바! 그때 그리고 최저 임금이 3천 얼마였어. 3,250원. 3,000 얼마였어. 그렇게 작아? 응. 3,000원부터 3,000 얼마였어. 그걸 이제 몇 시간 하면 만원 넘게 나오잖아. 그걸 딱히 바로 당일로 줬었어, 그러면. 그래서 그걸로 마시면서. 스타벅스의 좋은 점. 디카페인이 된다. 한 1% 정도는 들어가 있을걸, 그래도? 뭐, 막 카페인이? 카페인. 아니, 그리고 언니 갑자기 생겼던 게 인싸 그런 뜻 아닌 거 같아. 인싸 맞아. 아니야. 내 친구가. 아싸, 인싸.
아싸가 뭔데? 아웃사이더. 이자가 뭔데? 아웃사이더 반대말 인. 그니까 그 뜻이 그니까 그거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되고 아웃 인 그냥 아웃이랑 인. 아, 아웃 인. 아, 아웃의 반대말 인. 그니까 인자. 아. 아니 다음 주에 이틀 진짜 언니 안 만나고 뭐지? 안 만난다고. 안 만난다고. 왜 또 보이지? 그니까 뜬 게 아닌데 또 보여. 오랜만에 좀 괜찮아 보인다 해서 또 쳤더니만 인사기만 하고 좀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 같아. 확실히 안 맞는 거 같아. 일단 하고 육수 오일 바로 완전 맨들맨들하고 칠해야 되잖아. 근데 이만큼 칠해 줘야 잘 발라진다. 봐 갈게. 빠이. 지희랑 저랑 되게 가깝게 살아가지고 뭐 먹을 때마다 이렇게 야 먹자 이래서 먹고 바로 헤어집니다. 요즘에는 피자헛이나 미스터 피자 같은 곳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아, 집에서 그냥 시켜 먹거나. 오랜만에 가니까 맛있네요.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